안녕하세요. 백영훈 프로입니다. 제가 예전에는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파워 스윙을 많이 추구했었는데 요즘에는 파워보다는 좀 더 일관된 스윙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요즘 제가 배우고 지금 고치고 있는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일관성 있게 안전하게 페어웨이를 보내는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립을 많이 좀 제가 훅 그립으로 많이 잡았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뉴트럴 쪽으로 바꿨어요. 이렇게 바꿈으로써 좀 더 팔로스루를 할 때 자연스럽고 빨리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.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팔을 많이 사용해서 높은 탑과 높은 팔로스루를 이용해서 공을 쳤어요. 백스윙이 너무 높고 크다 보니까 다운스윙을 할 때 아무래도 흔들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더라고요. 오른쪽 엘보의 위치가 조금 낮아진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팔로스루 쪽도 낮아지니까 미스가 나더라도 미스폭이 좀 많이 현저히 줄은 것 같아요. 백스윙과 피니쉬 쪽 스윙은 별개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백스윙 궤도와 팔로스루와 피니쉬 궤도는 철저한 대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몸의 회전보다 팔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높이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